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씻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패드 붙여놨고요. 오늘 또 아주 긴 얘기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빨리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붙여놨던 거는 그 요즘 여름철에 계속 잘 쓰고 있는 셀퓨전 씨 쿨링 패드. 이걸로 피부 열감 내려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너무 좋아. 너무 시원해. 이렇게 얼굴이 시원할 수 없어. 오늘은 퇴사를 하고 나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지금은 백수 이마롱입니다. 코스알엑스 펩타이드 세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예중예고 입시 미술학원에서 일을 했던 5년 동안 운영을 했었던 학원 원장이었어요. 사실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폐업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지만 제 나이대에 조금 더 공감을 사기 위해서 퇴사라는 표현으로 바꿔봤습니다. 아네싸 선크림. 현재 수업을 안 한 지는 5개월 정도가 지났고요. 수업을 안 하고 나서도 이렇게 완벽하게 학원을 정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왜냐면 이게 카페나 일반 그냥 보습학원 정도가 아니라 입시잖아요. 1년 단위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기존에 다니던 친구들, 학생들에게도 미리 공지를 하고 다른 학원을 또 알아볼 시간을 줘야 되니까 이게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제가 글루타치온도 막 먹고 바르고 해가지고 그런지 피부가, 얼굴 피부가 좀 밝아진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 모르겠네. 마루빌츠 컨실러. 이 흉터 자국들 위에 살짝 가려주고. 그리고 미술학원이 어머니가 30년 동안 운영을 하셨던 걸 제가 물려받았던 거기 때문에 그동안 쌓인 자료가 엄청 많아가지고 진짜 정리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베이스는 땡이돌에다가 이 라이니지스 톤업 크림 섞어줄 거거든요. 이 땡이돌이 제가 컬러를 좀 잘못 사가지고 제 피부톤보다 좀 어두워요. 밝아지는 톤업 크림을 섞어가지고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톤업이 되니까 그래도 색상 실패했을 때 섞어 쓰기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미술학원 정리하는데 또 오래 걸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학원을 내놨는데 자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수업을 하면서 내놓을 순 없어가지고 다 정리를 해놓고서 내놨는데 이미 수업은 종료돼가지고 수입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월세만 생돈만 날렸습니다. 이렇게 3개월 정도 좀 초조하게 지내다가 다행히 이제 좀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가지고 아주 후련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서류상 완벽한 백수가 되었죠. 사실 미국에 가 있을 때에도 아직 정리 중인 상태였고 돌아와서까지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바뀐 게 엄청 많았어요. 아, 이런 감정도 좀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폐업하면서도 영상을 올렸었던 거였고 제가 폐업을 한 거지만 이 또래 친구들이 이직하고 퇴사하고 하는 고민들은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제 얘기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제가 어떤 거에서 변화를 되게 크게 느꼈냐면 가장 먼저 너무 놀랐던 게 저 몸이 좀 허약했던 거 아시나요? 아, 몸 아직도 허약하기는 한데 저 대학생 때부터 위염을 달고 살았거든요. 간간이 속이 쓰린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미술학원을 본격적으로 맡고 책임감이 좀 강해지고 그럴 때부터 급격하게 위염이 심해졌어요. 근데 그렇게 된 게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몸이 망가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코로나 때 처음으로 미주신경성 실신을 겪고 그 이후로 또 비슷하게 몇 번씩 좀 쓰러질 뻔하고 그런 실신이 있었기도 하면서 또 평소에 제가 뿌링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오랫동안 저 봐주신 카롱이들은 제가 무슨 BHC의 딸이 아니냐며 그 정도로 뿌링클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던 뿌링클을 세 조각 이상 먹으면 체한 느낌이 들고 막 왜숙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킨을 끊었었어요. 튀김류는 무조건 두 개 이상은 집어먹을 수가 없었고 커피도 못 마셨고 위가 너무 안 좋아서 빈속이어도 울렁거리고 조금만 과식해도 울렁거리는 그런 진짜 허벌 위가 된 거예요. 근데 카롬이들 있잖아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고쳐졌어요. 위염이 고쳐지더라니까요. 진짜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인가 봐. 나을 거라는 기대를 1도 안 했었어요. 제가 지금 운동을 해가지고 좀 더 건강한 몸이 되기도 했지만 운동을 안 했을 때 그냥 일만 그만두고서 미국 갔을 때에도 그때부터 위염이 완전 급격하게 좋아진 거예요. 확실히 입시가 너무 큰 스트레스고 부담이었어서 그런지 제가 몸이 망가졌었나 봐요. 그렇게.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저희 언니도 입시철에 피똥을 싸가지고 애들 입시, 시험 끝나자마자 막 바로 내시경하고 종합검진 받고 그랬거든요. 정말 다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학원 일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일했다. 오늘 약간 그 미지근한 핑크? 그런 느낌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져온 거는 이 데이지크 스플릿 컬러 팟 로스팅 피그. 요 하트 모양, 이런 쿠션 질감 나는 그런 팟 타입의 리벤치크? 그거의 원조는 피였던 것 같은데, 그게 히트를 쳐서 그런지 우후죽순으로 되게 많은 브랜드에서 비슷한 게 나왔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차별점을 주면 이거 어떻게 안 사요? 하트야! 미쳤어. 게다가 안에 이렇게 브러쉬, 내장 브러쉬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열면은 이 안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아, 이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딱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한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얘로 컬러감을 싹 입혀놓고서는 할 거예요. 핑크인데 약간 웜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핑크? 최근에 꽂힌 게이눈 밑에 약간 블러셔를 주는 거거든요. 요런. 색감 좀 오도도도도 올려놓고, 저는 이런 팟타입 리벤치크가 너무 좋아요. 완전 마음에 들어. 그래서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저는 폐업을 한 거지만 제 주변에 이직을 한 친구도 있어요. 계속해서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는 있는 것 같거든요, 누구나. 뭐 위험은 거의 대부분 있는 편이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친구 한 명은 생리도 불규칙해지고, 아, 머리가 안 자란대요. 이거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두달 동안 머리가 안 자랐대요. 이게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거지. 뭐제 주변 친구들이 미술, 예술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더 예민하기도 한데, 근데 유독 2030그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미주신경성 실신도 자주 겪고 몸이 많이 허약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나약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게 또 맞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이 환경이 또 다르고 하니까 막 그냥 판단할 순 없을 것 같고 그러네요. 립도 슬쩍 발라놔도.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일단 뭐 휴직이나 이직을 준비를 해봐라, 뭐 퇴사를 하든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잠깐만, 이게 그냥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야 그냥 회사 때려치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책임감이, 진짜 저 책임감 엄청 강한 사람이고.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은 3년 차를 넘어서서 약간 뭐 이직도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경력이라는 게 쌓인 친구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몸이 또 앞으로 달려나가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계속 달리다가는 저 진짜 무슨 일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이. 몸에서 이상신호를 내고 있는데, 그건 당연히 알아차려 달라는 뜻이잖아. 일보다는 당연히 건강이 우선인 거 아닌가요? 건강을 해칠 정도면 잠시 쉬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쉬어가는 과정에서 책임감 없이 그냥 나오라는 건 절대 아니고, 회사 내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인수인계나 이런 건다 깔끔하게 처리한 상태에서 휴직을 하거나, 뭐 퇴사를 하거나 그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힘들다고 막 그냥 잠수 타라, 막 사직서 내라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당장의 수익이나 커리어를 위해서 몸을 막 갈아가지고 일을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지금 당장 뭐 5년? 뭐그 정도는 행복한 척살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인생은 길잖아요. 결국에는 내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개인마다 이게 뭐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다르겠지만 저는 짧고 굵게 살다가 죽겠다, 일찍 죽겠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게 1순위 사람이기 때문에 젊을 때 고생해야지 이거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편이지만 너무 몸을 갈아서 일을 하는 거는 저는 제 취향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고 파우더 라네즈 네오 쿠션 파우더 요거 써줄게요. 얘가 이렇게 칼집이나 있어서 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데 퍼프를 많이 사놔야 되는 그런 타입이라 그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집에서 할 때는 그냥 파우더 브러쉬 써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 게 제가 막 1년 6개월 막이 정도만 일을 짧게 해놓고 당장 회사를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막 내가 3개월만 일했어, 6개월만 일했어. 너무 나를 막 갈아 넣고 나는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빨리 나오는 것도 맞는 것 같지만 일반적인 회사라면 다 힘든 게 맞긴 하거든요. 그리고 쉬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저는 미술학원에서 전임으로 또 일을 했다가 3년 정도는 완전히 원장 일을 맡아가지고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돈을 모았거든요. 제가 재테크도 나름 하고 있고 번다고 막 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1년 동안 일을 쉬어도 생계 유지에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완전 백수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유튜브를 하면서도 조금씩 벌고 있기도 하고 물론 저도 다른 일을 찾아 나갈 거기는 하지만 점점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내 계획대로 되는 일 없다. 인생 계획을 다 세운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 내 마음대로 풀리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계획을 너무 세분화해서 짜놓을수록 그 계획이 틀어졌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운명이 흐르는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좀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정말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전 파워 J이고 원래 미래 계획을 세우는 걸 되게 중요시 생각했던 사람이어서 그래서 사실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았고 지금까지도 뭔가를 즐기면서 할 수 없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1년 정도 이렇게 약간 쉬고 건강을 회복하는 시기에는 다른 고민이나 걱정 같은 거는 최대한 내려놓고 일단 살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생각이 들어요.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 싶었던 유튜브를 다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이것도 정말 마음대로 안 풀리거든요. 네,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저도 물이 들어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 카롱이들도 엄청나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되게 활발히 활동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물이 이렇게 막 들어왔을 때마다 저는 좀 다른 선택들을 했었어요. 유튜브가 엄청 불안정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던 분위기였거든요. 나름 엘리트 코스라고 이렇게 막 밟아왔는데 근데 그냥 유튜브를 하고 있기에는 아깝지 않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같이 학교를 다녔었던 친구들은 이제 회사도 들어가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가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불안정한 유튜브를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현실적인 생각들이 저를 막은 거죠. 사실 크리에이터 시장이 되게 커지고 직업으로 인정받고 수익도 많이 나고 했던 시기가 코로나 때 엄청 급 부상을 했다고 해요. 저는 딱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술학원을 이끌었어요. 완전 다른 길을 가버린 거죠. 그 결과 이제 지금은 약간 자리 잡기도 살짝 어려워지고 진짜 포화 상태가 되어버렸고 트렌드를 빨리빨리 쫓아야 되는 그런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도 트렌드에 막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나름 난 트렌드세터인 게 스스로가 좀 좋았는데 그래서 미술학원을 안 하고 유튜브에 좀 집중을 했으면 지금 좀 달랐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는 어떤 선택이든 득과 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과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일을 안 해보면은 그 세계를 또 못 겪어보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유튜브가 잘 됐다고 해도 수입적인 면에서는 비슷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15만 유튜버잖아요. 10만 유튜버면은 퇴사하고서 그냥 살아도 될 정도로 잘 벌 거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카테고리나 뭐 올리는 그 횟수나 조회수나 외부적으로 또 다양한 활동들이 있거든요. 또 다양한 방면에서 수익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10만 유튜버면은 퇴사할 정도로 많이 번다 이거는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정확한 금액을 공개는 할 수 없지만 뭐 대략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대학생 알바 정도 뭐 그렇게 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광고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순수하게 딱 조회수 수익으로는 이게 생활비도 절대 감당이 안 되고요. 그래도 저는 막 오는 광고 다 안 가리고 받을 정도로 궁핍한 것도 아니고 저는 짧고 그렇게 바짝 당겨야지 이게 아니라 좀 오래오래 유튜브를 즐기면서 하고 싶기 때문에 양심에 손을 얹고 아무 제품이나 광고 다 받고 마켓하고 이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근데 아마 우리 카롱이들은 다 저를 그렇게 믿고 있을걸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거의 7, 8년을 했는데 그동안 저한테 아, 막 광고 또 하네요. 이런 댓글이 달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름의 선이 있어서 좀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섀도우는 이게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랑 콜라보를 한 르미르 이게 기포가 엄청 생겼잖아요. 원래 이걸 띄는 게 아닌가 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걸 띄고 쓰는 줄 알고 빡 떼버렸는데 이거 그냥 맨 거울이었어. 그래서 급하게 그냥 다시 이렇게 막 붙여놨던 거였거든요. 어떡하면 좋아.
그냥 떼고 쓰는 게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딱 코랄 핑크 그런 느낌들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요즘에 또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가루날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 색상으로 넣을게. 요즘 아이는 좀 힘을 빼기 때문에 대충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당장의 수익이 약간 불안정하고 줄어들지라도 퇴사랑 쉼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스스로 저를 판단했을 때 저는 워라밸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사실 프리랜서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 시간을 유동적으로 쓸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잖아요. 그게 저한테 막 명예나 큰 수입보다도 더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왜냐면 저는 자는 시간,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되게 많이 필요한 사람인데 회사를 다니면서 친구들 만나고 막 운동 가고 취미 가지고 이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전 체력적으로 혼자 꾸미고 가꾸고 막 사부작거리는 게더 좋더라고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성격이 그렇게 더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회생활이 좀 힘든가 봐. 얘랑 얘랑 살짝 섞어서. 그리고 입시 기간이 100일 정도 남으면 그때는 정말 집중하는 기간이거든요. 365일 중에서 100일 정도는 아주 하루하루가 막 피가 말라요. 그 시기에 사진첩 같은 걸 보면은 다 애들 사진, 그림 사진, 애들 학과 시험지 사진, 결과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왠지 그게 슬펐어. 약간 내가 없는 느낌? 요거 눈 위에 톡톡톡 올려주자. 저는 아직 결혼을 하거나 애를 갖거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인가 봐요. 약간 산후우울증 같은 느낌으로 내가 없어지고 나는 그냥 이 학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번아웃일 수도 있죠. 요걸로. 아니 분명히 일주일 내내 막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런 스케줄도 아니었는데 수업을 할때 너무 힘을 쏟아버리니까 집에 오면은 그냥 뻗어버렸어요.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은 있지만 그럴 만한 체력과 이런 기운과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 계속되면은 나는 진짜 우울해질 거다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퇴사를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이미 프리랜서의 맛을 봐버린 이상 일반 9to6의 야근까지 있는 그런 회사원 생활은 아, 좀 힘들지 않을까? 대신에 안정적인 거나 복지나 이런 거는 조금 놓아야겠죠. 여러분들도 직업을 선택하실 때 고민이 많이 되신다면 나에게 있어서 직업을 선택할 때 우선순위가 뭔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늦바람이기는 한데 제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야 20대 후반이 되고 나서야 약간 도전 정신 같은 게 생겼거든요. 아, 이게 코로나가 생각보다 좋은 역할을 했어. 저는 진짜 현실에 안주하던 사람이고 원래는 제가 꿈이 그냥 공무원 같이 안정적인 직장에 그냥 평생 살다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순간에 그게 딱 머리를 스쳤어. 지금 안 해본 게 너무 많은데 이 상태로 세상이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제가 파워 회피형에 막늘 있었던 대로 있고 싶고 도전 정신도 없고 변화도 싫어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생각이 든 거는 모든 기회가 오면은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원들의 3대 허언 이런 것들 중에 퇴사할까? 유튜브 할까? 뭐 이런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실제로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말로만 이거 해볼까? 아니, 근데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아, 못했어. 이렇게 포기를 하고 안 했었는데 일단 부닥쳐 보면은 뭐든 얻는 것 같아요. 키스미 펜슬 라이너. 막상 이제 와서 하려고 하니까 더 막히는 것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은 또, 아, 지금 할걸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뭔가, 이거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무조건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뭔가를 시도를 해봐야지 그 안에서 또 얻는 게 있고, 만약에 뭘 해봤는데 이게 너무 별로였어. 그러면은, 그거에서 또 얻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것저것 그냥 해봤는데, 어머, 이게 너무 재밌네? 이게 나랑 너무 잘 맞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비슷한 결이거든요? 제 친구가, 야, 너 화장품 이렇게 많이 모으고, 이렇게 코덕이고 좋아하는데, 아, 유튜브 해봐. 이랬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는 유튜브, 나 유튜버 도전할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수준이었고 제가 또 마침 대학생이었기도 하고 뭐 경력 쌓는다 생각하고 서포터즈 해보자 해가지고 에뛰드 서포터즈로 제가 유튜버가 된 거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제일 스트레스 안 받고 재밌게 즐기면서 할수 있는
뭐 취미가 됐든 직업이 됐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은 제가 날린 기회들도 다 잡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해봤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는 기회는 다 잡아보려고 이것저것 막 요즘에 진짜 미팅도 엄청 다니고 있어요. 사람 만나는 거를 진짜 싫어하고 낯을 너무 가려가지고 미팅 있는 것들은 다 피했었거든요. 웬만하면 1대1로 만나고 이런 것도 전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거 해보실래요 하면은 한번 미팅 가져보겠다, 뭐 이런 것도 있다 하면은 그런 것도 또 도전을 해보고 그러는 와중에 있습니다. 30살인데도 지금 막 인생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뭐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인생 공부는. 이게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흑역사가 될 수도 있지만, 제 신천지설처럼 끝은 저는 그걸 또 통해서 얻은 게 있거든요. 뭐든 그냥 잠만 자고 누워있고 그런 것보다는 어떤 거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건 웨이크메이크 브로우고요. 그래서 오래 봐주신 카롱이들은 제가 어느 순간부터 좀막 박순이 프로젝트도 하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성장 중이랍니다. 사실 내년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고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저는. 근데 저 스스로 최면을 걸고 있어요. 어떤 또 재밌는 일이 생길까? 어떤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을까? 하면서 지금 저를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생각한 대로 되고 또 이렇게 꿈을 크게 가질수록 하고 하잖아요. 아직 제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세계들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또 저랑 잘 맞는 어떤 한 분야를 찾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거의 유튜브를 한 7, 8년 하다 보니까 나의 성장 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 사실 너무 부끄러운 영상들은 제가 숨김 처리를 해놓기는 했지만, 저는 스스로가 그 영상들을 볼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하면서 돌아보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퇴사구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지는 여러분들도 느끼셨죠? 여러분들이 요즘 느끼고 있는 감정 같은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폐업했다고 말씀드렸던 겟레디에서도 많은 분들이 각자의 상황들을 막 공유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요맘때 생각이 좀 많아지는 시기라니까요. 근데 아무리 일이 힘들고 혼란스럽고 그래도 노답 MZ들처럼 그냥 막 점수 타고 막 지르지는 말고, 혹은 어퓨 본투비 아이펜슬 크리스탈 글래스인데 요거 아직도 나오고 있나? 이런 거. 애교살 완전 강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넣어주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고민이 너무 많고 혼란스러우면은 메모장을 켜고 정리를 해나가세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든지, 이거를 이겨내려면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선택을 했을 때 따라오는 득과 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럼 자기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맞는 건지 좀 판단이 되실 거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퇴사나 뭐 이런 걸 질렀으면 책임은 이제 나의 몫이다. 일이 조금 꼬이더라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이직 발표 나기 전까지 계속 불안해했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결심하고 면접을 보고 일단 퇴사를 때려버린 건데, 근데 그 친구는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편해하고 있는데. 각자 맞는 방법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내말 들었다고 막 갑자기 퇴사하고 그러진 않겠지 뭐. 아, 어제 비슷하게 하고 갔을 때 친구가 예쁘다 그랬는데 오늘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마스카라 깔끔하게 뮤드 마스카라 써줄게요. 스키니 마스카라. 이거 약간 에스프레소 색깔이어서 살짝 갈색빛이 돌아요. 뭔가 겟레디 할 때마다 좀 진지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노잼일까 막 걱정되네. 제가 나갈 준비하면서 틀어놓는 프로가 보통 핑계고나 채널 15야에 그 약간 라이브 그런 거 틀어놓거든요. 우리 카롱이들도 출근 준비하고 학교 갈 준비하고 하면서 제 영상 틀어놓고서는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스카라 진짜 예쁘죠? 약간 오묘한 색깔 들면서. 뮤드가 마스카라 색깔도 정말 잘 나오고, 아, 색조를 너무 잘해. 그리고 요거 클리오 말랑만족 하이라이터. 이거 아직도 안 사신 분들 계신가요?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뽀지뽀지뽀지 빛나는 거.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는, 얘는.
사야 된다. 오늘은 볼 쪽에도 슬쩍? 입술도 약간 이런 광감이 있는 게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퀴, 바닐라, 30. 저 올해 들어서 이퀴 글래스를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색감은 거의 없고 광감이 진짜 예쁜 그런 립글로즈거든요. 어떤 립을 발라도 위에 이렇게 올려주면은 입술이 진짜 탱글하고 이거 너무 예뻐. 얘만 발라서는 컬러감이 별로 안 올라오니까 아래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얹어주면은 진짜 립글로즈용으로 너무 활용하기 좋아요. 입꼬리도 살짝 엄청 투명하죠? 이제 헤어를 하고 올까요? 카롱이가 물어봐준 앞머리 고데기 법도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노선을 조금 틀어서 여기는 그냥 내추럴한 이런 느낌으로 살려놓고 앞머리 고데기 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갈 때뭐 생머리 하지 뭐. 앞머리는요 그냥 이렇게 넘겼어요. 그때 그 머리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쫙 펴놓고 여기 앞머리 있는 부분을 잡아서 그냥 크게 바깥쪽으로 굴려주면서 얼굴 라인 쪽으로 쓱 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서 좀 마무리? 그러면 헤어라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옆으로 흐르더라고요. 고데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을 식혀주면서 모양을 잡는 거라서 이게 더 중요해요. 컬을 너무 심하게 주지만 않고 이렇게 넓게 빼면은 식힐 때 이렇게 모양 잡아주면 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뺀 거죠. 오늘 메이크업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하려면 약간 이런 자연스러운 컬이 나와야 될것 같아서 아, 요 느낌 뭔지 알지? 요 느낌. 자연스러운 곱슬 느낌? 요거는 아닐로의 헤어 오일이거든요. 요거 병도 예쁘게 생겼는데 이거 향도 진짜 좋아요. 제가 이거 바르고 갔었을 때 헬스 PT쌤이 아, 회원님은 항상 좋은 향이 난다고. 그런 헤어 오일입니다. 결감을 살짝만 잡아줍시다. 좀 내추럴하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좀 와닿으셨다면 우리 부디 댓글을 남겨주시겠어요? 정말 꽃한 송이라도 놓고 가주시겠어요? 근데 이런 영상도 반응이 좀 별로면 그냥 열심히 추천템 소개나 할게요. 어떤 영상 보고 싶으신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좀안 해봤던 이런 깔끔한 청초한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메이크업을 할 때면 또 재밌는 썰 같은 거를 가져와 볼게요. 편하게 틀어놓고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